요즘 방역 패스 인증받는 곳이 확 늘었습니다.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쇼크를 우려해서 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라는 게 있긴 합니다. 문제는 병원 얘기 다르고요. 보건소 얘기가 또 다릅니다. 김정근 기자입니다. 지난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, 이른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겪었던 김정현 씨. 쇼크로 기절까지 할 만큼 심한 부작용에 병원은 김 씨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가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자 보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. 1차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야 접종 예외자로 분류된다는 겁니다. 1차를 맞고 이렇게 부작용이 와버리면 정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1차를 맞고 뭐 쇼크가 오면은 누가 이렇게 해주질 못하잖아요. 백신 1차 접종 후 흉통과 출혈 등 부작용으로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던 박모 씨도 역시 예외 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정한 부작용에 포함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. 병원에서는 의사님이 강력하게 맞지 말라고 권고를 하시는데 보건소에 질문을 해보니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서 방역당국은 1차 백신 접종 뒤 질병관리청이 인정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 등을 투여할 때만 백신 예외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.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2차를 못 맞는 경우에 의사 소견에 바탕으로 해서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맞다고. 질병관리청은 방역 패스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기준을 검토,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